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 운영 시작. 법무부는 올해부터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 전반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정책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외국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는 전문 인력과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의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요양보호사, 항공기 제조원, 송전 정기원 등 3개 분야에서 시범 도입을 추진합니다.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의 74의 연간 총 인원은 3만 5천 명으로 정했습니다. 비전문 인력 도입 규모는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3년 단위로 분야별 취업비자 총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꽃처럼 웃고 새같이 노래하고 구름같이 자유로운 행복하고 즐거운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